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. 이에 따라 예산과 지원 시간이 늘어나 부모들의 양육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.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특히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. 또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비해 돌봄 시간이 적은 실정이었습니다.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1,000명의 중증장애 아동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. 돌봄 서비스는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돌봄 지원 시간을 월 평균 10시간 추가 확대합니다.